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 모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두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며 침례를 베풀며 예수님 오심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로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성장하면 제사장직을 승계받는 그런 위치였는데 그 귀한 직분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에 나가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의 광야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침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거친 환경입니다. 편히 누워 잘 것도 마땅치 않고 또 음식도 그렇고 어떤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물론 뭐 요즘 같은 시대에 TV, 라디오, 신문 이러한 어떤 문명의 편한 것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그런 거친 환경입니다. 침례하는 이 거친 황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숙청을 먹으며 지냅니다. 1장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숙청을 먹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침례하는 일반 사람들과는 정반대 길을 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치 않는 광야 길을 간 것입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지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베풉니다.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받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침례 안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탐욕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탐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자리에 대한 탐욕, 인기명예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대로 살지 아니하고 탐욕을 해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외롭고 힘든 자리이지만은 동시에 영적으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형을 피해 먼 길을 떠납니다. 자기 외삼촌이 사는 바다나람 하란 지역으로 가는데 그 거리가 무려 서울 부산의 두 배쯤 되는 800km 정도 됩니다. 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가다가 그가 날이 저물어 광야 옷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편히 잘 곳도 없고 또 마땅히 뵐 베개가 없어 돌을 굴려다가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었다가 그 외로운 자리에서 쓰러져 잠든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 16절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번쩍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성경 말씀합니다. 야곱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그 체험이 그가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시대대로 이런 광야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 신분으로 자랐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젖을 먹이며 늘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니 이것으로 내가 왕자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어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공주가 나중에 여왕이 되었으니까 그 공주가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서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서 피신하여 거친 광야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것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양치는 목자는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아져서 그는 40년 동안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졌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생각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가 되었을 때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120세까지 그를 사용하여서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준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여러분 광야로 나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무찌르고 난 다음 아합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말 듣고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주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일어나서 그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그가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에 나가셔서 그 거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고통의 때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은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나는 이 세상에 혼자밖에 남지 않아서 생각할 그때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 없고 외롭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 아픈 몸에서 주님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여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오심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리가 능력 많으신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가복음 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셔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줄 서고 사람 따라다니고 거기서 무엇인가 얻을까 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주님 앞에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줄 섰다가 상처받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권력의 무상함을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대통령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단임 동안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지만 5년이 지나가면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하는 권력을 따라가지 말고 변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인기로 서 사람이 막 몰려왔다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몰려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다가 딴 사람에게 몰려가면 마음이 섭섭할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원은 알았습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구세주가 받을 영광이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잘나서 잘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세상 권력을 주었을 때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까? 늘 우리가 자리를 탐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마음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첫째도 주님의 은혜고 둘째도 주님의 은혜고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 사는 동안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뜻으로 살아가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일 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성령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겁쟁이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어서 온 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는 날마다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성령 충만을 소멸한 데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때 온갖 문제가 생겨나고 온갖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면 주님의 백성들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부정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내 인간의 생각이 나를 점령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7번이나 망하고 8번째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유동부 치아바타 대표, 유동부 대표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삼형제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늘 삼형제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아버지 손재검을 피해 도망다니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을 다니고 학교를 포기하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맞고 자랄 수 없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가장 힘든 일을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철공소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몸이 고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무인과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거기 선배 소개를 받아서 춘천에 있는 만나당이라는 빵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춘천에 올라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저녁이 되면 어슬렁 어슬렁 춘천 시내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니 불이 켜 있는 곳을 보니까 교회인데 그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였는데 이곳에 들어갔는데 한 청년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망에 찬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목사의 말씀 듣고 은혜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서울 올라와서 좀 나와 함께 살자,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그가 기술을 배우려고 제과점을 옮겨 다니는데 아무도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제과점 사장님이 다리가 다쳐갖고
제가 잠을 네가 물려받아서 하겠냐 그래서 그 물려받아서 의욕을 갖고 시작했지만 그 사업은 기술도 없고 제대로 빵도 못 만다니까 완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쨌건 그 제가 잠을 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제과점, 슈퍼마켓, 도서대여점, 우유대리점, 조각 케이크 납품, 베이커리 가게 모든 사업을 하다 망하고 2014년 3월 달에 일곱 번째로 사업이 망했습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단돈 3만 6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은 군대에 가서 연락이 왔는데 흉선암 가슴부에 생겨난 암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하고 들어옵니다. 자,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사업은 망하고 아들은 암에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걸 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11조는 버는 돈도 없을 때 하는 것인가요? 매일 적자가 나는데 이럴 땐 하나님이 오히려 손해나는 만큼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원망의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를 품어준 것이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교회 수양관에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곳에서 지내게 해주며 또 아들도 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빵을 만드는데 관심 있는 것을 알고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테이블하고 냉장고를 빌렸더니 빵을 한번 만들어보라. 그런데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아들은 무엇을 먹어도 금방 그 온몸을 긁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위해 면역이 없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치아바타라고 하는 빵입니다. 치아바타 나이 많으신 분은 모르시는데 이태리 빵입니다. 이태리 빵. 이탈리아 빵인데 설탕, 우유, 계란, 버터를 넣지 않고 밀가루, 효모, 물, 소금만 갖고 만드는 빵입니다. 치아바타라는 말은 이태리 말로 그 슬리퍼라는 말입니다. 빵 모양이 슬리퍼처럼 생겨갖고 슬리퍼라는 빵인데 유기농으로 밀가루, 효모, 물, 소금만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한테 먹이니까 무엇을 먹어도 3분 나서 몸을 긁던 아이가 몸을 긁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먹여서 큰 효과를 보았는데 이 빵이 알레르기,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피부질환 그리고 변비, 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효과가 만점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많이 팔리게 생겼네. 입소문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방송에 나갔더니 방송에 나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대박을 쳐서 11달 만에 시내에 있는 시주 건물 1층 2층을 얻어 확장하고 17명의 직원이 새로 입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곱 번 망했는데 여덟 번째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매년 매출이 상승해서 현재 6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전국에 이 빵을 배달하면서 거기다 전도지를 넣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을 알게 된 순간 오직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며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전부가 돼버렸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라나타 신앙의 비밀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다. 내 사업의 비전과 목표도 빵을 만드는 일을 산제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강한 빵을 만들겠다는 것에 있다. 할렐루야.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광역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절망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어려움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